제 인생의 또 다른 애는 이제 이, 신체 학습자. 저는 이제 학습 스타일, 다중지능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EBS에서 다중지능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영상 보시고. 근데 다중지능은 너무 많아 공부할 게 여러 가지인데, 학습 스타일이 네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 뒤에 있는 학습 스타일은 뭘까요? 저 그림들. 시각학습자야, 시각학습자. 근데 이런 애들도 있어요. 얘는 학교 와서 수업 시간에 맨날 수업만 방해하고 찍도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쉬는 시간이면 지나가는 사람 저한 번은 제가 복도 지나가는데 쉬는데 제가 겁을 먹을 정도로 이게 빠른 거야. 쉭 소리가 나. 그때 이제 어른이란 존재, 우리 아이들, 꿈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이 아이에게 있는 재능을 엮어서 반발만 앞서가 주자 말씀드린 거죠, 제가. 얘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얘가 소위 말한 그 당시 일진이야, 일진. 일진의 부장. 이서열 이야. 근데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체육선생한테, 제 동갑내기 체육선생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쟤 축구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에휴, 저 새끼 안 되겠어. 지구력이 없어서 안 돼. 축구선수 하려고 엄청 뛰어다니는데 지구력이 없어서 안 되네. 그래. 저 자식은 어떻게 해야 내가 좀. 하도 지랄을 하니까 학교의 평화도 찾아야 되겠고. 제가 생활지도 모르겠거든. 그래서 부모님 그때, 지구력은 없으나 임팩트는 있다. 그렇다면 얘가 뭐가 어울리겠다? 골프가 어울리지 않을까? 골프. 왜냐면 골프는 탁 하는 그 순간에 이제. 그쵸?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 마침 그때 그 집안이 엄마가 부자야. 왜냐? 이게 골프는 돈이 돼야 되거든. 내 엄마가 무당이야. 그 당시 한 월수 300이라고 해서 그 당시. 그리고 그랜저 모시고 다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요? 그럼 한번 레슨을 시켜볼게요. 그래도 레슨 3개월 시키고 바로 선수 등록했어. 그러니까 학교에 평화가 왔어. 골프 선수 애들은 맨날 필드 시합이 있더만. 참나. 걔가, 그리고는 제가 또 약을 좀 팔았죠. 애들한테. 얘들아, 얘가 프로 골퍼다. 얘들 신체 장난은 절대 금지다. 얘 어디 신체 이렇게 손상 가면 너희들 엄청나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애들이 그다음부터 복도에서 쉿쉿을 안 해. 얘가 영락없는 양아치가 될 뻔한 애거든요. 그 동네 양아치. 근데 얼마 전, 얘 이름이 좀 특이해요. 지금도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름 검색하면 나와요. 지금 해외 투어 다녀. 네. 그리고 코치하고 그래요. 얘 양아치냐? 프로 골퍼냐? 아침이냐고. 그 다음에.